평생을 남을 위해 빌었던 진도 씻긴 곳 명인 박병천이 75세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아버지, 저거 내려가셔서 평생 있는 남만 좋으라고 가셔다 빌었던 양반이 지금 우리가 아버지한테 좋은 대로 가시고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깨끗이 씻어. 배를 이어 구슬하고 있는 딸 박미옥이 아버지의 넋을 씻기는데요. 이날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조문객들이 구슬을 지켜봤습니다. 항시 굿판에 서면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놨던 사람인데요.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습니다. 늘 끼와 신명이 넘쳤던 그의 모습이 많이 그리울 겁니다. 지인도 지산면 인지리 박병천이 낳고 자란 탯자리입니다. 상여 행렬을 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떠나보내는 진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슴 절절한 진도 만가가 온 마을에 울리고 그를 기억하는 고향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진도 사람들은 이웃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1984년 연육교가 놓이기 전까지 진도는 목포에서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바다에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탓에 진도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는데요. 때문에 진도에는 굿이 많았습니다. 단골이라 불리는 진도의 세습무들은 자신의 단골판에서 이웃의 고통을 달래고 애환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단골이라는 것이 이런 지금 성씨로 의해서 가사 설씨는 무슨 단골, 또 김씨는 무슨 단골, 박씨는 무슨 단골. 이게 지적이 되어 갖고 있죠. 옛날에는 시방은 다 이 병원에 가서 일을 낳게 다른 것도 한남 필요 없는데 옛날에는 자연유산해 갖고 집에서 나니까 이제 아기를 이제 미루다 얼른 못 낳으면 그 할머니가 와서 막 빌어주고 누구든지 돌아가시면 그런 때는 무조건 씻기면 했어. 이 마당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한 마당씩 모여서 구슬 봐요. 괜찮은 엄매가 구슬하면. 아니 그렇게 이쁘고 굿도 잘하고. 구슬 잘하니까
그 얼굴 생긴 거가 몸 생긴 거가 구닥 같이 하면 참 기가 막히게 참 잘하신 어르신이었어 그 사람이 병찬 어머니가 참 잘하셨어요. 박병천의 집안은 수십 대를 이어온 세습 단골로 진도에서도 굿잘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범주는 굿판에 뛰어난 악사였고 어머니 김소심은 빼어난 외모에 소리와 춤솜씨까지 갖춘 이름난 무녀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굿을 예술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굿하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부간에 좀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쌀뜨나 얻고 돈이나 좀 얻으면 그놈 갖고 먹고 사는 하는 것이었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사회에서 조금인가는 그 계층을 말이요. 얕잡아 보는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요. 구설하는 것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박 선생도 그래갖고 싸움도 엄청 많이 했었어. 학교 다닐 때. 누구 부모는 어제 뭐 어디서 구다하더라 뭐 이런 경향 이런 언어로 해서 이제 하거든. 돈 많이 벌어갖고 왔니 뭐 이런 마신 것도 사주라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싸움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할머님이 어떤 이제 조금 할머니보다 젊으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한테 이제 하대를 이제 하시죠. 이제 말투가. 그런데 나는 이제 어려서 이제 옆에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공교롭게 이제 마침 들어오셨는데 나이도 한참 작은 사람이 할머니한테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한테 하대를 하는 걸 보고 버럭 화를 내시면서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그 천대 속에 살아나온 것을 내 눈으로 느끼는 것을 아니까. 나도 모르게 누군지 목표는 없어도 자연히 주먹이 쥐어지기 시작하고. 천대받는 굿과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싫었던지 학창시절부터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밴드부에서 젊은 열기를 쏟아내기도 하고 권투를 배워 링 위에 서기도 했습니다. 굿을 피하기 위한 방황은 성인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미곡상도 해보고 객전으로도 해봤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하기도 싫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좀 해보는데 하면 안 돼. 대신 장구나 북만 들거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두들기 시험실부터 돈도 생겨. 그래서 참 이것이 나에 맺혀진 이거 천직이고 바로 이어주는 전업이다. 쓰디쓴 실패를 맛본 후에야 돌아온 굿판.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굿을 해야 했습니다. 뼛속 깊숙이 박혀있던 그의 신명과 흥을 끌어낸 굿의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굿쟁이의 운명을 받아들이게 만드니 바로 부인 정숙자입니다. 진도의 굿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에게로 이어집니다. 정숙자의 스승은 시어머니 김소심과 남편 박병천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하던 그 사설 내용을 병천 씨가 이제 제대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배웠죠. 그 무용을 잘했어, 무용을. 그 지전춤 같은 것이라든지 그 제석구 할 때 그 지전 갖고 춤사에 그런 것을 잘했어요. 그 분도 아마 그 자랑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자랑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가르쳐서
이루어서 내놓은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전 선생이 키워서 내놓은, 세상에 내놓은 사람인데, 그 양반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티가 안 묻고 그 배우어서 지켜나가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도 그 남도 쪽의 그 춤의 멋을 잘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거는 박평전 선생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반의 사람과 춤이다. 1960년대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전통문화가 사라져가던 시절, 정부에서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통해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학계 전문가들은 자연스레 남도 끝자락의 섬 진도를 주목하게 됐죠. 지금 이제 집이 좀 바뀌었네요. 앞에부터 개인이 개인을 쳐봤고. 문화예술보다는 먹고 살기에 바빴던 시절, 그 즈음 박병천은 부인 정숙자와 함께 생활의 방편으로 구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진도 씻긴 곳의 가치를 알게 해준 이가 찾아오는데요. 그런 시대인데 대학교 교수가 이런 일이 있다고 들으면 거기까지 카메라 녹음기 참 들고 진도까지 이렇게 꼭 내려오시거든요. 네. 겨울에 체일 쳐놓고 추운 데서 바람 부는 데서 구다면 거기서 밤새 같이 있으면서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것이냐 저것은 저것이냐. 예,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보고 들어보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망자를 극락으로, 극락 왕생을 추구하는 이 씻긴 곳이야말로 우리 민족 음악의 정수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고. 예,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가지고. 지춘상, 이보형, 정병호 세 학자가 진도 씻긴 곳의 예술성을 기록했는데요. 무가와 춤, 그리고 의식 절차 세 가지로 중요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예술로서 가치를 봤을 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건 누구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치 예술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조사했습니다. 진도 씻긴 곳은 마침내 중요 무형문화재 제72호로 박병천은 무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춘상 교수와의 만남은 천대받던 굳쟁이 박병천의 인생에 크나큰 전환점이 된 셈이죠. 이후 박병천은 다양한 진도의 생활 문화를 예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춘상과 박병천의 만남은 진도의 전통 예술을 세상 밖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 훤칠한 키에 40대 초반이니까 아주 그 멋쟁이고 한량이 북을 메고 못방구를 치고 쌍북을 치는데 제가 그때 정말 보고 이런 속된 말로 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제가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해보자. 아, 그렇게 인연을 맺은 후에 이제 그 나주 들노래, 강강술래, 또 그 진도 망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굴하고 기획하면은 박 선생이 현장에 가서 음악적으로 지도를 하고. 제12회 전국 민속 경연대회가 전주에서 개막되었습니다. 1971년 전주에서 열린 제12회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박병천의 고향 마을인 진도 지산면 인질이 들노래가 이 대회 출전해 국무총리상을 받습니다. 지춘상과 박병천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거죠. 이제 이 민속악 전국 민속 경연대회가 이렇게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이 머리를 썼죠. 박병천의 뛰어난 연출력은 단조로웠던 강강술래를 화려한 놀이문화로 재창조시킵니다. 그 진도의 그 강강술래도 그분이 발굴이 있고 다시래기도 그분이 있어요. IQ가 겁나 좋았던 이거 한마디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예, 그분이 전부 진도 예술을 전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삶이 곧 노래이고 노래가 곧 삶이었던 진도 사람들. 세상을 떠나는 망자의 마지막 길에도 노래가 빠지지 않았는데요. 진도 상여소리는 원래 진도 씻기꾼 무가에서 불려지던 것입니다. 이번엔 진도의 상여소리가 지춘상과 박병천의 손을 거쳐 민속예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상여소리를 가져가자고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예. 도경련대에다가 상여소리를 갖고 나간다고 하니 도저히 예술축제 안 맞는 분위기가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미녀부부로 됐다고 갑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형문화재 지방으로 지정돼 있죠. 진도 망가를 그럴 때 정립을 했었습니다. 예, 예, 예. 1978년 춘천에서 열린 전국 민속 예술 경연대회. 전국에서 최초로 상여소리가 민속 예술 경연 종목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진도 망가라는 문화자원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후 진도 망가는 1987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진도를 대표하는 문화자원들은 박병천의 손을 거치면서 새로워졌습니다. 박병천 선생은 자기가 음악 가문 출신으로 말하자면 속에 전통 예능이 꽉 차있던 분이라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소리를 하면은 그냥 음악이 되고 기악을 하면 또 그게 연주가 되고 또 몸을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멋진 춤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도리도리 돈돈 닷돈 그렇죠. 당연히 따라오죠. 삼거리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삼거리 돈돈 닷돈 삼거리 돈 그렇죠? 이래야 이 무가가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돼요. 해 채성의 석재성이야. 무가에 대한 설명을 참 쉽게도 하죠. 뭐든 이 사람에게 배우면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러죠. 선생님을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악을 어떨 때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워서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그거를 알고 노래하고 춤추시면서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병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손을 올려라 그러면 모두 이렇게 손만 이렇게 올리요. 이제 춤침시로 그래도 숨을 들어심시로 올려라, 뭐 숨을 내림시로 손을 내려라, 뭐 어찌께 멋을 어찌께 내라 그런 것이 아주 그렇게 그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이쁘게 된단 게 모양이 빼대가 있어.
그렇게 영리했어.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발이죠.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신발부터 시작.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 우선 봐요. 한박 쪽박 시니까 덩 굿다 웃다다. 이제 가락을 참말로 넣어야죠.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동심을 자극하는 손치기 발치기입니다. 일곱 여덟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 본래 전래동요였던 노래의 무용을 창작해서 만든 진도 강강술래 놀이 부분인데요. 이건 역시 박병천의 작품입니다. 어린 것이 어찌가 옹골동골 손치기. 아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 발차기 발차기 한 번 더 시작. 한박 쪽박 시니까 종아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엉글덩글 따라 보죠. 김소희 선생님이 생전에 우스갯소리로 노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이 노릇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농두럭 전기라도 차 타고나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머리 주워거리게 돼요. 진짜 타고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참 숙명인 것 같아요. 그 양반은 아주 자기 숙명을 잘 완수하고 가신 분이죠. 박병천 씨는 그만하면. 무엇이든 자신의 흥과 신명으로 만나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내는 능력,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음악적 소양, 씻긴 구판에서 배우고 익힌 재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들과 딸이 그 뿌리를 지키기 위해 굿판에 서고 있는데요. 진도 씻긴 굿이라는 그 튼튼한 뿌리의 가치를 알게 된 거겠죠. 나라에서도 주어지는 무용을 아주 지정도 되었고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외국을 가면 더 환영받는 이런 공연팀이다. 이제는 참으로 공부할 시기가 됐다. 해라. 해라. 일이 안 깨져 우리 안 깨고 우리 전통 문화의 원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진도 씻긴 굿. 천대받는 세습무에서 국악명가로 인정받기까지 박병천을 지탱해 준 것은 선대부터 내려온 예인의 기질이었을 겁니다.
해금산조의 창시자인 작은 할아버지 박종기, 그리고 무녀였던 고모 박선네, 굿판의 악사였던 아버지 박범준과 진도의 큰 무당이었던 어머니 김소심, 그리고 박병천, 대대로 진도 씻긴 곳을 세습해온 가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나를 인태해가지고 계시면서도 다른 데로 구설하러 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눈뜨면 굿판이고, 예, 생활 속에 들리는 것이 구대음악이고, 또 할머니들이 계신 게 반날 다 이렇게 두들겨 주고, 예, 예. 또 철이 들어서 잔뼈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데서 가서는 음식 먹고, 예. 저는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이분의 선조들이 전부 사실은 무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의 조선조 말기나 일제시대나 광복 후에 전부 주도했던 분들입니다. 한국의 예술을 주도했던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그것을 신분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숨기고 부끄럽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것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우리의 명가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절대 숨기지 마라. 또 지금 딸도 지금 그 분야에 열심히 하고 아들도 하고, 그게 나는 그것이 훌륭하다.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중앙무대로 진출한 박병천은 춤꾼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가 제일 처음 섰던 무대, 1983년 국립극장의 한국 명무전입니다. 하늘을 골라 천신고 지하에 내려지 왕고 산에 올라 산신고요. 부인 정숙자 역시 명무로 무대에 서는데요. 이를 계기로 무가와 춤, 신화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진도 씻긴 곳이 널리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풀지 못하면은 가실 극락 못 가나니 고풀이 마당에 나오. 공연 비평가 구희서가 글을 쓰고 정범태가 사진을 찍어 1985년에 출간한 한국의 명무. 이 책에서 박병천은 민속 예술 사료의 백과사전 같은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녹실에 오셨으면 떡반에다 모셔놓고. 남도만의 가락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박병천의 북춤. 본래 진도에서는 풍물을 칠 때 양북을 치는데요. 박병천은 무대 위에서도 손색이 없는 자신만의 새로운 북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부터 박병천은 진도 씻긴 곳 명인으로 뿐만 아니라 명무로도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스승을 능가한 제자였었어요, 박병천 선생은. 그러니까 그 양태옥 선생님이신가요? 그분한테 박 선생님이 그 북춤을 배우시기는 했으나 그게 진도 들놀에 나오는 그게 북춤 형식이거든요. 그때 배운 춤을 이분은 이 남도의 가락으로 맞추어서 자기가 이렇게 춤을 정형화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창조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면 그대로 자기 게 되고 자기 안에서 다시 창조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도 재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들리고 뭐가 한 거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자기 것이 돼서 다시 창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독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춤을 추고 나면 노인된 당신이 어떻게서 이렇게 춤을 잘 추냐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럽니다. 방금 그것을 저를 춤으로 보셨습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멋과 흥과 신명, 가락 모든 것이 한 번에 풍겨나오는 순간의 동작이지 그것을 춤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화려하고 힘있는 북전당과 춤꾼 내면의 신명과 가락이 만난 춤사위. 이것은 단순한 기예능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무대에 나가서기만 하면 완전히 바로 곧바로 스타가 될 수 있는 어떤 제목의 완전한 모습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하면서 신이 났었고 그 후로 뭐 바로 스타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북춤과 지전춤과 여러 가지 춤을 배웠는데 수많은 무용가들이 박병천의 춤을 배워갔고 당시 박병천의 춤은 한국 현대무용의 영양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진도 식긴굿이 지닌 종합예술적인 요소는 1980년대 무용공연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장작 무용극 도미부인입니다. 당시 박병천의 무가와 춤이 도미부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었습니다. 무용극 도미부인은 정조를 지키려고 왕권에 도전했던 삼국유사의 도미부부 설화를 각색한 작품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저승에서도 이어지는 도미 부부의 사랑을 진도 씻긴 곳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도미 부인을 시작으로 많은 작품들에 박병천의 춤사위가 응용되었는데요. 그래서 강강술래를 박병천 선생님 모셔다가 원형을 배웠어요. 그때 강강술래를 제가 처음으로 무대화해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현대무용 공연의 흐름이 바뀌던 이 시기. 박병천의 춤은 무용계의 관심을 전통문화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의 그 영향력은 바로 촌노에서 국립무용단과 탁 맞아서 바로 국립무용단 수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신 셈이죠. 그분이 원형질은 가지고 계시면서 이 사회에다가 파급한 효과는 진도 전 국민 전체가 다 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향을 준 게 식긴굿 자체를 그냥 민속학자나 알았던 그 언어예요. 식긴굿 세 글자가 진도 식긴굿 그거를 전 국민이 알게 한 게 박병천 선생이에요. 2006년 3월 프랑스 파리.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대표해 진도 씻긴 곳이 초대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내세우 세계가 있죠. 저 하늘나라가 있죠. 우리 씻긴 곳에도 청궁이라는 아주 저 내세우 세계가 있습니다. 한국 남쪽 끝 한 섬에서 발생한 지역 문화가 유럽의 예술 도시 파리에서 세계적인 문화 예술로 태어납니다. 밀접하게 그런 구도가 짜여져 갖고요. 음악성으로 봐서도 도저히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삶과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진도 씻긴 곳이 호평을 받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갖고 온 독창적인 문화 자원이기 때문이겠지요. 옛날 구석 하루 전에 나가면 날 새도록 하는 거. 무대에서 날 새도록 하고 못 있잖아.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굿 중에서 가장 좋은 대목만 딱딱 뛰어서 아 요것은 단일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세계인들에게 호평받는 진도 씻긴 곳. 이 아름다운 남도의 전통 문화도 박병천 명인이 없었다면 한국의 한 변방 문화에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러기 시작해가지고 내나 6개국 32개 지역을 돌아다녀서 왔는데 이런 정도까지 어른이 되고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공연해 갖고 나쁘게 하고 왔다는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아, 다 잘한다고 하는데.
세계 곳곳을 누비던 한국의 예인, 그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곳은 태자리 진도입니다.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서도 그 가치를 모를 때 우리의 옛 모습 모두가 훌륭한 예술일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 사람. 우리 것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는 박병천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